반갑습니다. 홍 사장입니다. 오늘은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뭐 재테크 얘기도 했다가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를 했다가 또 부동산 투자 얘기했다가 애드센스 얘기했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제가 미니멀리즘,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제 라이프 스타일, 이 미니멀 라이프와 이 재테크와의 연결점을 찾기 위한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이프 스타일과 이 재테크의 관계를 풀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니, 뭐 기본적으로 제가 뭐 미니멀 라이프, 뭐 미니멀리스트로서에 대한 이야기만 풀어갈 건 아니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 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부를 가지고 싶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행동들, 실천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버리기 대결입니다. 실제적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물건을 비우고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요. 눈에 띄게 물건들이 사라지면서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변화된 모습들을 공유합니다. 또 많은 책들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들과 변화된 모습들을 공유하다 보면 더 실천력이 올라가면서 또 백할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 방법도 더 좋긴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보여주기 위한 시,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또 버려야 될 경우도 있고 버리지 않고도 버렸다고 눈속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마디로 남들보다 난더 비웠어. 남들보다 우리 집이 더 깔끔해. 남들보다 난빈 공간이 많아. 라는 식의 대결 구도가 짜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미니멀리즘과 반하게 행동하는 거죠. 집착이 돼버리고 뭐 비울 거 없냐? 난 오늘 이것도 비웠어. 하루 뭐 하나 비우기 하루에 두 개를 못 비웠기 때문에 막 감박관념이 생기는 거죠. 비워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그럼 나무젓가락 하나라도 버릴까? 일부러 쓰레기를 만들고. 물론 그렇게 심하게 집착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었던 제 경험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NS 같은 데나 많은 온라인상을 보면 심플한 디자인, 심플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죠.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막 찬사를 보내고. 맞습니다. 그게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즘이란 게 물건들을 비우고 단순하면서 깔끔한 모습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물건이 많다고 해서 미니멀 라이프를 살지 않는 것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물건들을 주위에 두고 내가 원하는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 만든 환경이 물건이 한 개일 수도 있는 거고 100가지일 수도 있는 거고 저같이 아들 둘, 내 식구가 살고 있는 집에는 아이들 장난감, 옷, 저의 옷, 와이프의 옷, 캠핑 짐 등등 짐도 많습니다. 많지만 그것들은 꼭 내가 필요한 것들만 모아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은 다기능의 것으로 바꿔서 두개쓸걸 하나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자신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것이지 굳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대결 구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집착과 그런 감박관념 때문에 금방 지치게 되고 나는 버려도 왜 이렇게 깔끔하지 않지? 빈 공간이 나오지 않지? 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미니멀 라이프가 도구라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녹여 넣을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효과가 있지. 물건 몇개 비우고 비워도 안 되니까 말자라는 식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큰 변화를 느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을 하지만 굳이 버리기 대결에 빠질 필요는 없다. 없다입니다.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공유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자랑이 될 필요는 없고요. 다른 분들이 많이 비웠다 해서 뭐 박수 받을 일도 아니고 그 사람을 우러러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시고 오늘은 이만큼만 비우고 내일까지 이만큼은 비울 것이고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저는 처음에 비울 때는 A4 용지에 우리 집에 도면을 그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냉장고는 여기 책상은 비우고 난 뒤에 여기 옷장 이런 식으로 다 도면을 그려서 하나하나씩
비우고 채워 나갔습니다. 물론 계속 바뀌겠죠. 지금 또한 번씩 도면 그려서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방이 3개에서 2개로 줄었기 때문에 예전 대비해서 방이 줄고 그 붙박이장도 없고 수납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 못한 짐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스트가 아닌 건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고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물건만 아니더라도 제삶 속에 인맥, 사회 관계, 행동, 돈, 소비 뭐 등등 삶 속에 미니멀리즘이 녹아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보여주기식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자신만의 미니멀리즘 라이프스타일을 찾으셔서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